안녕하세요. 건담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HG 블루 데스티니 2호기 오메가 컬러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나온 이 블루 데스티니 2호기의 컬러 바리에이션에 가까운 한정판입니다. 이 블루 데스티니 시리즈와는 다른 이 독특한 컬러링이 인상적이고요. 가동률은 HG치고는 나쁘지 않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무장도 파츠 분할이 되어 있는 등 색분할이나 디테일 부분이 의외로 우수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나 특징이 좀 많이 부족한 이러한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 좀 더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루 데스티니의 한정판 제품인 오메가 컬러입니다. 블루 데스티니 2호기 이 파랑색 컬러였던 것에서 이 회색과 남색 이러한 컬러링의 색조합이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조형 자체는 색상을 제외하면 일반 블루 데스티니 2호기와 동일한 바리에이션 제품이고요. 곳곳에 육전형 건담을 약간 연상시키는 모습도 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색 분할 자체는 이제 이 성형 사출색으로 거의 다 재현을 해놨는데요. 일부 스티커가 사용된 부분들도 존재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꽤나 깔끔하게 색 분할들이 다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외형 형태는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무장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손에 들고 있는 라이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HG급의 빔 라이플 제품들은 보통 색분할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총구 부분과 서브그립이 파츠로 색분할이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거 외에는 딱히 크다란 별다른 특징적인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드 블루 데스티니랑 동일한 실드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팔뚝 조인트를 통해서 팔 측면과 뒤쪽 골라서 장착이 가능한 실드 형태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점 빼면은 이쪽도 크게 특징적인 요소는 없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빔사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육전형 건담과 비슷하게 요 다리 요 측면 부분에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비미기 좀 특이하게 되어 있어서 측면 파츠 안쪽에 이렇게 빔사벨 자루가 안쪽에 수납이 되어 있고요. 요 파츠를 빼서 재조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이러한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뺀 빔사벨은 부속되어 있는 빔 파츠를 통해서 빔사벨 형태로 재현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수납 기믹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본 무장들이라 할 수 있는 머리에 몰드로 조형되어 있는 헤드발칸 조형이 되어 있고요. 가슴 부분에는 아래쪽에는 미사일 그리고 상단부에는 여기 발칸 이렇게 파츠로 또 구현이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루 데스티니 2호기 오메가 컬러의 무장들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동률 보도록 하죠. 가동률은 블루 데스티니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여주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앞뒤 가동 약간 가능하고요. 위아래 가동도 가능한 어깨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팔꿈치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서 HG지만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접히는 이러한 팔꿈치 가동률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허리 같은 경우에는 회전이 가능하지만 앞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크게 돌리기는 좀 어려운 이러한 회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 이게 구형 볼관절 구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벌리기가 어려운 다리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서 90도를 좀 넘기는 이러한 무릎 가동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하단부가 아니라 이 위쪽 부분에 조인트가 존재를 하고요. 여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굽혀지긴 하지만 각도가 그리 크지 않은 관절 각도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루 데스티니 2호기 오메가 컬러
이렇게 가동률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믹과 부속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속품은 뭐 별발 게 없네요. 볼만한 거는 이제 교체 무장을 위한 손 파츠가 부속이 되어 있는데, 예, 문제는 손등 커버 부분은 파츠를 공용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불편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한 가지 특징적이라고 한다면 이 백팩 부분이 예,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단계 백팩 탈착이 가능해지고요. 여기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이게 백팩 부분을 또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특징적인 기믹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약간 독특한 네, 이러한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런 것들 제외하면은 뭐 특징적인 기믹이라든지 네, 이러한 요소는 딱히 없습니다. 부속되어 있는 스티커가 이제 눈이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 빨간 눈을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빨간 눈을 사용하셔도 독특하게 연출할 수가 있는 이러한 구성이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와 기체 정보 간단히 보도록 하죠. 발매는 2012년 7월, 가격은 1,500엔. 특이사항으로서 이 사출색으로 설정 컬러링을 구현을 했고요. 예, 마킹 스티커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당 기체 블루 데스티니 2호기 오메가 컬러 보도록 하죠. 신연방이 정신감응 AI 시스템 이 요도를 개발하기 위해 이그잼 시스템의 분석을 목적으로 블루 데스티니 2호기를 베이스로 개발한 기체였지만 정작 이그잼 시스템의 데이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부가 자신의 이론으로 된 이 네오 이그잼 시스템을 개발해서 탑재를 한 기체입니다. 그 외에는 딱히 자세한 설정은 네, 없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네, 블루 데스티니 2호기 오메가 컬러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담홀릭 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